정화의 노래나 엄정화 씨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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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이제 웃어주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밤이 말 그대로 공전의 히트를 아, 오늘 밤. 네, 그렇죠. 네. 아, 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네, 정말 목소리가 굉장히 풋풋하네요. 가사까지 말해오고 있어요. 오, 가사까지 말해오고 있어요. 전 완전 대단했거든요. 김한선 빠다. 네. 김한선 빠. 네. 네, 아. 혹시 요즘 요 근래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들어봤는데. 아, 오랜만에 들으신 네, 거죠. 느낌이 어떠세요? 오랜만. 느낌이. 이 전체 곡을 다 편곡을 해주신 분이 예전에 위대한 탄생에서 베이스 치시던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32살 때 앨범을 다 녹음해주시고 가남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 젊은 나이에. 근데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시대하고 상관없이 참 좋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전혀 순색이 네. 없어요. 근데 사실 뭐 앨범 자켓도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때 뮤직비디오가 엄청 파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대단하다. 와. 와. 네. 오, 심상치 않아요. 네. 오. 오. 야. 네. 와. 저런 바지를 큐롯 바지라고 불렀죠? 아, 요즘에 유행 다시 하잖아요. 뒤 돈가스집이 그냥 나오네. 정말. 야, 뒤 돈가스집이. 근데 당시에는 네. 저 뮤직비디오가 엄청나게 파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때는 네. 제가 오, 예뻐. 아, 짱이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로봇춤이죠, 이게. 근데 저 사람들이 진짜 모여서 구경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통제를 안 했나요?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야, 근데요. 와, 진짜 잘하시네. 야. 아니, 저거는 인도 뮤직비디오. 여기 어딘가요? 여기도 부산인가요? 네. 아, 바닷가? 네. 저때 밤새 했어요, 밤새. 아까 사람들 다 집에 간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이구, 어이구야. 아침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반갑습니다. 야, 뮤직비디오를 날 세면서. 야, 청자. 야, 네. 진짜. 정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네. 찍으셨는데 저 때는 정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근데 네.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구경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아니 그리고 지금 봐서 그렇지 26년 전에는 파격적이었고 굉장히 세련된. 이렇게 그렇죠 세련되고 네, 화제가 됐었어요. 그, 저 당시에는 뮤직비디오라는 것도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저 때가 네. 거의 없을 때고 막 시작을 할 때쯤이에요. 그 시점이었나요? 예. 네. 저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네. 첫 번째는 아까 그 돈가스집. 한번 가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벽 잡고 쳤던 춤이. 벽춤이 정말로. 겹춤이 정말로 겹잡고 그 나름 멋있지 않아요? 예, 너무 멋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웨이브에 오 이거 깜짝 놀랐어요. 선이 거, 예. 보통 남자한테서도 안 나오는 예. 큰지막한 선이 나오는 예. 아, 근데 웨이브 전혀 아름답다고 나요. 예.
아, 대단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 노래의 포인트는 이 잡아먹을 듯한 눈빛이거든요. 그렇죠. 전주 나가다가 갑자기 뒤 돌아보면서 네. 나 오늘 밤 이렇게 눈이 약간 오늘 밤은 원래 제가 알기로 눈이 정상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 촬영을 하시고 나서 약간 조금 이제 그 춤을 처음에 배울 때 네. 물론 어떤 동작도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필이 정말 중요하다. 느낌, 네. 그리고 저는 나름 이렇게 춤의 하나로 표정 연기도 했던 거죠. 아. 일종의.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데뷔하고 나서 뭐 눈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들으셨나요? 예.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렇죠. 네 눈이 더 무섭다. 아시는구나. 네. 저는 그게 하나도 안 웃겼어요. 그게 왜 웃겨서 막 웃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연습을 했었죠. 네. 하고 빨랑 언제 나는 무대에 서보나 막 이러면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정말 딱 됐을 때는 작정을 하고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무섭다고 저는 그게 굉장히 필에 충만한 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혹시 실례지만 네. 지금 저 노래를 하게 된다면 저 눈빛이 나올까요? 눈도 좀 쳐주고요 제가 똑같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부탁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승식 이렇게 오. 오. 나 오늘 밤은 와. 어둠이 무서워요. 이야. 느낌이 달라요. 네. 다른데요. 김승호 씨 준비해 주시죠. 이거 반말이 무서워하시잖아요. 내가 웃을까 봐 그래요. 연습하고 계셨잖아요. 약간 연습. 화장실.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 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와, 귀엽다, 귀엽다. 이렇게 해야 돼요. 멋있어요. 저희는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무서워! 저 이제 그냥 넘어가 주세요. 못 읽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집 오늘 밤을 들어봤고요. 네네. 그 다음, 1987년. 아, 기대됩니다. 바로 다음에 발표된 2집 공개하겠습니다. 2집. 네. 아. 이야. 이야. 나 홀로 뜰 앞에서도. 아, 어떻게 부르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그리우면 나 홀로 뜰 앞에 나와 차를 마시고. 오, 네. 네. 정말 김한선 씨. 김한선 씨 광팬이 맞아요. 아, 그럼요. 저는 네. 끝났다니까요. 네. 네. 그대. 끝났어요. 완성이 누나 완전 끝났죠. 너무 사랑했죠. 딱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우리 옛날에요. 예. 예. 이 앞에 김한선 씨 그 남성 팬들 그 예전부터 쭉 팬분 세 분이 오셨거든요. 맞아요. 네. 네.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죠. 이 시간인데. 이 집에서 가장 히트친 노래가 어떤 노래였죠? 나홀로 뜰 앞에서 하고요. 네. 그때 리듬 속에 그 리듬 속에? 이 집에 담겨 있는 거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맞아요. 이 노래죠. 네. 깨쳐. 네. 이 노래가 신중현 씨가 네, 네. 직접 작사하신 거죠? 네. 네. 이 노래 알아. 아, 이 노래 알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모가 네. 이제 부탁을 하신 거죠. 신중현 씨에게? 네네. 오. 그랬는데 그때 제가 1집을 했을 때니까 네. 이 선생님이 이제 제가 춤을 추는 걸 알고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곡을 써주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음색이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이 그렇죠. 노래가. 녹음할 때 보면 마이크가 이렇게 있고 네. 네. 그럼 보통 이제 이 프로듀서 하시는 분은 저 바깥에서. 유리 밖에서 네. 이렇게 듣고 모니터를 해주시는데 신중현 선생님은 제 옆에서 헤드폰을 끼고 옆에 이렇게 아, 계세요. 진짜요? 네.
신춘향 선생님은 제 옆에서 헤드폰을 끼고 옆에 이렇게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그럼 노래 못하는데 부담스러워요.